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부산입니다. 기장군 도예촌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에 부산 종합촬영소 건립 사업이 한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 부지 매입을 반대하던 문화체육관광부가 필수 시설에 대해서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기 때문인데요. 영진위는 올해 안에 착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남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립 50년 우리 영화의 성장을 함께해온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도시 부산의 한 축이 될 부산종합촬영소 건립에 큰 걸림돌을 덜어냈습니다. 기장군이 제공한 기장 도예촌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를 반대하던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튜디오 등 필수시설의 부지를 부분 매입하는 데 동의하기로 한 겁니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조건이 전제됐었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지만은 영화의 도시 건설, 그다음에 아시아 영화 허브 구축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촬영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득을 해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사옥을 부산으로 이전해 온 지 어느덧 10년. 영화 산업의 핵심 인프라가 빠진 어정쩡한 상태를 이제야 풀 수 있게 된 겁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에 따라 부지 제공 당사자인 기장군에 최근 공문을 보내 부산종합촬영소 건립을 위한 착공 절차를 올해 안에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부산촬영소는 1단계로 스튜디오 3개동과 아트워크 등 지원시설을 오는 2026년까지 완공하고 곧장 2단계 시설 구축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1단계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2단계는 그 부산 촬영소를 더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예산을 더 정부에 요청을 해서. 영진위는 연내 착공을 위해 촬영소 부지 제공과 관련한 기장군의 내부 처리 절차 진행에 맞춰 추진 일정을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일혁입니다.